3월 11일 금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코스닥 지수가 지금 하락 반전을 했는데 네. 최근 국내 증시 지수보다는 좀 종목별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윤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다음 대통령으로 선정되면서 네. 어떻게 또 부동산 정책주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다음 수혜주는 그렇죠. 또 뭐가 될까요? 어제부터 이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맞아요. 실제로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네. 어저께 이제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었다가 오늘 새벽에는 미국, 유럽이 다 이제 또 CPI 또 고물가와 관련된 우려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조금 되돌림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야말로 우리 국내 증시도 전형적인 지금 개별주 장세다. 방금 우리 진현 아나운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지금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들. 네. 건설 대형주들도 이제 먼저 움직였었고 이제는 중소형주까지 이제 수급이 조금 확산되는 모습이고 장 초반에는 또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강했었는데 지금은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일진 파워 막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원전 관련된 섹터로도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얘기를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디지털 경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아주 강하게 조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광고 보셨던 것처럼 네. 주말에 또 매경 이제 메타버스 강연회 때 제가 새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거 아주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매일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 강연회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 국내 증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두 가지의 어떤 모멘텀이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시장 약세 구간에서도 좀 강했었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오늘 급락하던 여행주, 항공주들이 제법 강하게 반등 들어오고 있고 어제 이제 BTS가 오랜만에 이제 국내 공연했잖아요. 네. SM 포함해가지고 엔터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 플러스 윤석열 당선자의 경제정책 수혜주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또 개별주 장세가 연출이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런 종목들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수혜주들 사실 정책 수혜주들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업종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가다가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제 순환매로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이제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거예요. 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곰곰이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아무래도 이제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소야대 이제 전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경제정책의 방향성들을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면 약간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 시절에 두 사람의 공약이 좀 겹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그게 이제 또 정답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안점으로 좀 두고 만약에 이제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정책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선점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겹치는 게 어떤 종목일지 또 어떤 네. 섹터가 있을지 궁금한데 저도 내일 네. 오후 2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츠부터 살펴볼게요. 네. 어제 편입해 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 오전장에 또 올랐어요. 네.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할까요? 어제 제가 이제 대형 건설주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쪽으로도 수급이 조금 옮겨붙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건자재 관련된 종목 하츠를 어저께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1,600원 정도까지 한 6% 정도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어요. 동반해서 이제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특수 건설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특수 건설은 지하 터널 공사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수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또 이제 좀 상관관계는 없지만 이제 이화공영이라는 이런 종목이 MB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사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이제 또 대두가 되면서 이화공영이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요. 저기 이제 충청도의 이제 대표적인 건설회사 계룡건설이라는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 10%가 훨씬 넘게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윗꼬리가 좀 달리고 차익 실현 물량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정책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 테마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래는 이게 선거 전에 이런 정책 테마들이 막 좀 열풍이 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전 자체가 워낙 이제 정권 심판의 구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거티브 선거 정책에 대한 대결보다는 조금 이제 네거티브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치우쳐 있어서 정책이 오히려 부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5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기 전까지 인수위 시절에 어떤 이제 정책들 공약들이 이제 좀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지금 주식 시장에는 오히려 조금 훈풍을 불러다 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또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 좀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건설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하츠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좀 밑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는데 어저께 이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1,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전고점 자리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딱 직전 고점 있는 자리까지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좀 해드린 거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하시면서 목표가 대응을 해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서울 옥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와 그리고 NFT 관련주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네. 뜨거웠던 상승 또 한번 기대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도 어저께 제가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규제 완화 수혜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자도 그렇고 사실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상 이 인공지능 이쪽에 대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새로운 이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 옥션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NFT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수급 이전은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지고요.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이제 공약들을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주가는 여전히 뭐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한 달 가까이 이제 대바닥을 좀 만드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주가가 뒤로 밀리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거래량은 이제 상당히 좀 한산해졌고 뭔가 이제 단기적인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개별 이슈가 하나 딱 부각이 되면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솟구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 2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가 단기적으로 대응해드렸는데 실제로 이 종목은 뭐 기업 가치 실적 대비해서도 다른 동종의 경제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 문자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SK바이오팜이고요. 86,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사실 이제 추매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분명히 조금 바닥에서 조금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기는 해요. 뭐 바이오니아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고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풍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19 임상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거의 한 50% 100%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이런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동반해서 이제 저점을 좀 탈피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사실은 이제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뭐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매출이 그렇게 좀 강하게 올라와 주질 않고 있어서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바닥은 확실하게 이제 좀 만들어 놨다. 일봉보다는 이제 주봉 월봉을 보시면 아,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구나. 요렇게는 이제 보이실 거예요. 다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너무 또 비중을 많이 들고 계시면 또 변동성이 좀 커졌을 때 대응하기 조금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좀 갖고 계시면서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를 중기적인 반등 목표치로 좀 삼고 대응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매는 피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오후장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원샷, 원킬 종목 바로 네. 공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갖다 붙이면 네.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순환매장세니까. 네, 47,000원 현재가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종목은 작년 10월 달에 워낙 좀 뜨거웠던 메타버스 NFT 열풍 뭐 그 과정 속에서 시장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자이언트 스텝은 대표적으로 VFX 관련된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들 계시는데요. 같은 업종에 이제 속해 있는 종목들이 위즈빅 스튜디오,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에요. 장 초반에 오늘 덱스터도 거의 한 5% 이상 상승이 좀 들어왔
올라왔고 뮤직 스튜디오도 한 5% 정도 올랐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한 6% 가까이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되게 변동성은 조금 심한 편인데 그래도 코스피가 빠지는 거에 비하면 코스닥 시장이 수급이 훨씬 더 좀 원활하다. 그래도 기관들의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도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이제 정책 수혜주들 코스닥의 이제 중소형주들이 코스피의 대형주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확실하게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개별 종목 장세를 염두를 해두고 정책 수혜주들을 좀 찾아보면 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이제 2008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뭐 VFX와 관련된 각종 이제 특수효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그리고 이제 VFX 컨텐츠, 요즘은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같은 쪽에서도 이런 이제 VFX 기술이 워낙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단순히 그냥 컨텐츠 기업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게임, 엔터, 컨텐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 생태계, 저희가 지금 이 프렌드하고 같이 이제 내일 메타버스 강연회를 해드릴 텐데 혹시나 먼저 접속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바타가 막 뛰어다니고 강연장 맞아요. 보면은 실제 이제 화면에 몰입감이 되게 좋잖아요. 영화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그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바로 이제 VFX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뭐 메타버스 생태계가 완성이 좀 되고 본격적인 이제 경제 활동들이 좀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이제 또 확장이 될 수 있냐면 이커머스하고 이제 결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막 구매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백화점에 지금 그 상품들을 온라인 매장에서 사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매장에 보면 이제 그 2D 화면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으로 그냥 그 제품들의 사진을 보고 이제 구매를 하는데 메타버스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되면 사실상 실제로 내가 이제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들면서 3D로 이제 제품을 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핵심적인 또 기술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VFX라든지 버추얼 휴먼과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응용이 좀 될 거라서 사실상 자이언트 스텝은 사업의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정책 수혜주들, 건자재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도 윤석열 당선자가 미래 이제 신수종 사업으로 강조를 많이 했던 업종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디지털 경제를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디지털 경제는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걸로 이제 대변되는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다음 정책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제가 자이언트 스텝을 미리 좀 선점한다라는 차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47,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3,000원 정도. 일단은 딱 직전 고점 53,000원 라인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책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네. 목표가 53,000원이고요. 손절가 42,000원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또 메타버스 종목이니까 또 우리가 네. 메타버스 내일 또 강연회가 맞아요. 열리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여쭤보고 네. 계세요. 메타버스 강연회라고 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연회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교육해드리는 내용을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접속하시는 방법은 이프렌드라고 하는 앱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매일경제TV를 검색하시면 되고 그러면 바로 접속을 지금도 이제 방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미리 접속을 해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통해서 #2034로 메타버스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를 해드리고 또 QR코드가 있거든요. 그 여기 QR코드를 여러분들이 또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QR코드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도 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교육이고요. 그리고 많은 이벤트 또 상품들도 또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내일 오후 2시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좀 받아가시고 또 상품도 또 당첨이 좀 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